의정부 시가 지난 1일 새벽 폐선되는 106번 버스의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김동근 시장과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6번 버스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과 관계자들이 106번 버스 첫 차에 탑승해 새벽 시간 출근하는 청소 건설 근로자와 소상공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106번 버스 이용 현황과 요구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폐선되는 106번 버스는 의정부시 가능동과 서울시 종로구를 연결하는 간선버스로 폐선 이후에는 일부 구간을 승계한 106의 1번 버스가 투입됩니다. 의정부시는 향후 106번 버스의 전체 운행 구간 복원을 목표로 대체 노선 도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